날 좋다. 아유, 이런 날은 그냥 빨래고 뭐고 그냥 다 내동댕이 치고 화전놀이나 했으면 쓰겠어. 알겠어, 동석. 네, 형님. 아유, 영락이가 왔어. 아이고, 아유, 무거워라. 웬 빨래가 이렇게 많아. 이게 뭐야? 뭐가요, 아가씨? 이것 좀 봐요, 언니. 아우, 저... 이게... 아우, 누나, 아우. 아니, 누가? 아, 냄새. 아이고, 언니나. 아니, 빨리 좀 봐, 이게. 응? 아유, 아, 냄새. 아이고, 세상에. 아유, 아유, 아니,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누구네 돼지막이나 닭장 치우고선 그 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맞아. 응? 아니, 겨울에 그런 거 떠내려 보낼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이 위에. 아이고, 맞아, 맞아. 저기, 저 바로 저 위에 그 돼지막 새로 짓고 들어온 이가 있다며? 아이고, 저 서울에서 왔다는 거 누구? 아, 거기밖에 더 있어. 아유, 많기도 하네. 그 분이 어제도 걸레 빠는데 뭐가 떠내려오고 하던데. 아니, 어제도 그랬어? 왜? 아유, 아니 누가 가서 말을 하든지 그래야지 안 되겠네. 아, 누가 가긴 누가 가, 우리가 가야지. 저 영남이 엄마, 저 이것 좀 우리 집에 좀 갖다 줘, 응? 저, 예, 아까 저희 우리는 가자고, 응? 아유, 같이 갑시다. 응. 아, 저 숙인에도 와. 응, 예. 아니 공중 도덕심이 이렇게도 없는 이가 있어 그래, 응? 이제 오물 따라서 좀 올라가 보자고, 응? 정말 저 이불에서 쭉쭉 흘러내렸네, 응? 예. 예. 봐, 이쪽에 지금 계속 흘러내려온 거 있잖아, 이거 봐. 아, 이쪽에 계속 내려 올라갔어. 응. 아유, 여기 아유 냄새.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어. 있어 봐. 양채. 저 이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맞구먼 마. 맞아, 응? 이거 봐, 이거 이게 구정물이 지금 일로 흘러내리고 있잖아. 바로 정위야, 정위. 저 돼지막 저 집이야, 저 집. 응? 아이고, 같이 우리 가서 좀 따져보자. 갑시다. 응? 봐봐, 저 집이야, 저 집, 저 집. 응? 저기 있죠. 벌써 그 돼지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 아이고, 가보자. 그래, 갑시다. 종경님 그냥 단단히 따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참. 저기, 저, 말씀 좀 묶었는데요? 예. 여기, 저, 돼지막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에 돼지막 주인은 없고, 흥농 양돈장 사장님은 계시는데요? 아, 양돈장이면 뭐, 양돈장 장님이겠네. 아이고, 참. 아무튼 간에요, 저, 사장님이시건, 뭐, 장장님이시든 간에, 면회나 한번 하십시다요. 왜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저기 여기서 청소하시고 꾸정물 흘려보내셨죠? 개울로요. 아, 흘려보내셨죠? 청소를 했습니다만. 아, 꾸정물 말이에요. 댁에서 버린 거죠? 아니, 물어볼 게 뭐 있어. 뻔한 거 같고. 저 개울은요, 우리 꼴 사람들 빨래 헹는 물이에요. 깨끗이 좀 해주세요. 뭐 빨래만 해입나? 저 김치거리 씻고 여름이면 못 가나고 저 급하면 떠 마시기도 하는 물인걸. 배 일어나고요, 앞으로는 개울에다가 저 지푸레기 하나라도 흘러보내지 않도록 저... 말씀 중간에 뚝 분질러 죄송한데요, 저도 한 말씀 물읍시다. 저 개울이 아주머니 댁 겁니까? 뭐요? 그럼 아주머니 댁 거예요? 개울의 임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아저씨가 바로 아시네. 아니, 임자 없는 개울에 구정물을 버리든 뜬물을 버리든 아주머니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 아이고, 이 공정 도덕심 없는 이 좀 봐. 문서 임자는 없다지만, 아, 우리 골 사람 전부가 아 마음적으로 다 임자구만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개울로 더러운 것을 버리는지 모르겠네. 왜 너는 또? 아, 어떤 사람이 그냥 더러운 것은 개울로 몽땅 버렸는지 흘러내려오잖아요. 또? 네. 돼지 우렸는지 뭐 돼지 우리 치웠는지 그냥 찌꺼기가 아유 더러워서 이것도 낫다. 낫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개울은 우리 양촌리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젖줄이고 태줄이고 가네. 아, 흐르는 물을 거슬리란 말이오, 뭐요? 아니, 이 양반 언사가 뭐 그래? 응? 눈 치켜뜨고 나오면? 이 양반아, 자연보호 하자는 게 국민의 거국적 집중 관심사인데 구정물이 뭐야, 구정물이? 잘하면 치겠구만. 쳐봐. 아, 쳐.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말해, 말해. 정말이야. 아이고, 젊은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아유, 저 뭐야?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기야. 아유, 아이고 사장님. 아, 사장님 오셨습니까? 뭔가? 아, 예, 저 그것이요. 아, 저 사람이 주인인가 보지? 저 사람이구나. 아는 사람이냐? 아, 저 며칠 전에 읍내에서 먼발치로 봤어. 우리 외삼촌이 얘기해주더라. 저 우뜸에 뭐 땅을 굉장히 샀대, 저 사람이. 땅을 사? 그걸 내가 알아. 아무튼 재산가래. 생긴 건 저 양반이나 나는 50보, 100보 같은데 사는 건 아마 상당히 거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응? 말이야. 양천리 청년들이라고. 예. 저 돼지 오물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얘기 들었어. 사과하오.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개울을 더럽히다니. 하수처리 시설을 지금 준비 중이니까 곧 끝날 거고. 따라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을 거요. 그 하수 처리장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아까 저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개울은 우리 마을의 빨래터고 목욕터 그렇습니다. 난 뭐든 완벽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요. 처리장 시설은 믿어도 좋을 거요. 아니 괜찮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김계장 마침 있구먼.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나 이제 김계장한테 말이야 문의할 게 있어 왔는데. 네. 우리 동네 그 공장이 들어선다는 게 그 사실인가? 아니 공장이라뇨? 아 내가 오늘 올 일이 있어서 저 면회 갔더니 말이야. 그 이 대서방 양 씨가 그 어디에 공장이 생겨요? 네 요 등놈이에요. 그 저 흥농 양돈장인가. 새로 생긴 자리예요. 아니 저 돼지 기르는 게 아니고 공장이란 말씀이에요? 아 그렇대. 지금은 돼지만 기르지만 뭐 장차는 뭐 소세지라든가 뭐 통조림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가공하는 공장을 세운다잖아. 아 이게 사실이요? 아 그렇답니다. 그 저 양 씨 말로는 양동장 주인이 이번에 한꺼번에 그저 돼지를 천두를 샀대나?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렇지. 아 왜 안 돼? 아 돼지가 천 마리라면은 그렇지 않아도 냇물이 더러워진다는데 안 되겠네요. 못 세우게 해야죠. 우리 힘으로 되겠니 그게. 우선 저 김 계장이 말이 그 확실한 것 좀 알아봐줘. 응? 그런다면 뭐 대처를 하든지 해야 쓰겠으니까. 응? 예. 아니 저 이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왜? 그 저 누가 좀 잠깐 빕지는데요. 날? 누가? 잠깐만 좀. 가보시오. 아이고 군에서 또 뭐 잘못됐다고 나오셨나 이거? 네. 그럼 저 주무세요 들. 예예 예. 아니 예. 이거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거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주 불러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모신 거는 딴 뜻 하나도 없고 그냥 양촌리 유지 여러분들께 식사나 대접해드리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나 나누고자 하는 것뿐이옵시다. 술은 원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어, 저 술은 맥주? 네. 저 아주머니도 한 잔?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드세요. 아, 저 부녀의 일을 보시려면은 한두 잔씩은 오셔야. 맥주로 해요? 에이? 어 그래. 그리고 저 뭐 네 집이 잘하는 게 뭐냐? 에이? 그냥 다 가져와 봐. 너무 과용하시네. 자. 이렇게 많이 먹고도 배탈 나. 밥 먹어, 그만 먹어. 언니 진짜 없어요. 언니야, 왜 밥을 걔는 어디 갔냐? 예.
누가 저녁 사준다라면서 읍내 나갔어요. 누가 저녁을 사줘? 모르겠어요, 언니. 저 응삼씨하고 아까 같이 나갔어요. 괜히 먹고겠죠 뭐. 포키렐라 밥 먹자. 술 생각 나나 보다. 이거 지들이 누가 이제 지들 술을 사줘. 핑계지. 자 이제 밥 먹고 그만. 밥 먹고 옳지. 아이고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응? 아니 이거 저 상당하다 뿐이요. 응? 이만한 공장은 우리 국내는 없을 것이오. 북면에서 지금 이 공장 유치해가려고 아주 야단들이래요. 북면에서요? 예. 아 그쪽에서는요. 공장 유치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도장을 받는다느니 어쩐다느니 아주 그냥 지금. 예? 왜요? 아 왜긴 왜겠어요. 큰 공장에 들어오면 그 주변이 개발되니까 그런 거겠죠. 개발? 그런데요. 예? 북면보다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양촌이 쪽이 여러 가지로 더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아, 그럼 여기다 지으면 되겠군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좀 협조적으로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협조적이라뇨? 어떻게 해요? 에? 아, 저 가만있자. 이게 말씀이에요. 여기가 저 공장 저 예정 부지인데요. 이 근처가요. 절대 농지고 해서 유치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에? 그러나 주변 마을에서 거동적으로 지지 찬동을 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일이 될 수 있답니다. 예. 그거야 좋은 일인데 해야죠. 예? 아, 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장님?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난 빠지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장님이 빠지시면은. 이장인 저는 빠지는 게 좋아요. 자발적으로다 뭐 부녀회건 뭐 청년회건. 자발적으로 다 하는 게 자연스럽고, 응? 그럼 우리 저 청년회에서 하지? 아주 도와만 주신다면은 우리 사장님께서요, 응? 돈 못 번다고요? 못하지. 우선 말이야 이 공장이 생기면은 길리거 어? 수면 내 못 고친 길리거 이거 좋아질 거고. 야 그리고 사람도 아무래면 가까운 데서 두고 멀리서 쓰겠냐? 맞아. 공장 직공은 두말할 것도 없고 경비, 시설 관리에서 사람들 아마 꽤 쓸 모양이더라. 그 이장님한테 그 사람들이 자주 와서 얘기했다며. 양통리 사람들 중에서 우선 채용하겠다고. 어? 아 그거야 말만 그렇겠지 두고 봐야지 뭐. 야 애들 작년도 아닐 거고 설마 거짓말 하겠냐 그런 거 같고. 아무튼 말이야 양촌리 총꽃들 소리는 그만 듣는 거야. 어? 이제 그 공장만 들어서게 되면 말이야. 안 그렇냐? 자 그리고 저 또 시간제로 다 그냥 여자들 품일도 주겠다는구먼. 어?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일었을 때 가서 해주면은 애들 학비라도 뜯어쓰고. 아 냇물 더러워진다고 소리치던 네가 누구면서? 에이, 아이고 그건 이렇대. 응? 그 하수처리인가 뭔가 그냥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해준댔어. 아 그걸 어떻게 믿어? 아 저 들 넘어 정전나무 꼴봐. 1년 내내 철철 흐르던 물이 그냥 염색공장인가 뭔가 들었을고부터는 그냥 썩은 물 됐잖아. 공장 측에서 빨래샘을 하나 파준대요. 응? 마을 안에다가 크게 터잡고 해서 빨래하게 좋게 말이야. 아무려면 냇물만 할까봐. 아이고 아 왜 냇물만 못해? 빨래돌 가지런히 놔주고 저 뚜껑까지 해준다는데.
아유, 저 생각해보니까 건 무턱대고 그냥 반대만 할 게 아니더라고. 그래. 아, 식구대로 그냥 좁은 땅에 엎드려서 땅만 팔 게 아니라 아, 한 사람만 취직해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응? 아유, 그럼, 그럼. 아, 어디 그뿐이야? 응? 애들 졸업하면은 서울로 어디로 공장 간다고 도망칠 궁리만 하는데 그런 것도 맞고. 아이고. 공장이고 학교고 간에 하나는 있어야 해. 아이, 그럼. 그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봐도 사람은 부자 덕을 본다더라고. 그 들어와서 그 손에 달 까닭이 없지. 좋을 건 뭐 있나. 동네 붙이나 흐려질 깔기로 했네. 아, 붙이나 뭐나 간에 남은 게 뭐가 있어. 본드 덕이 하나 우리 고래도 쓰면 우리들 체면도 쓰는 거고 모르는 소리만 거. 뭐가 모르는 소리야, 뭐가. 생각해보, 형. 아, 개울이 더러워지면 농사는 어떻게 짓소? 아니, 공장 하나 생긴다고 얼마나 더러워지겠냐? 아, 공해 피해 몰라서 그래. 공해?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공해고 뭐고 다 배부른 뒤의 이야기야. 어? 당장에 배가 고픈데 공해가 뭐냐, 공해가. 이런. 안 통하네, 정말. 에이. 안 통할 수밖에. 원래 배부른 사람은 굶은 심정 모르는 법이니까. 형 무슨 말 그렇게 해? 왜? 내가 못할 말 했냐? 야, 아, 너희들은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냐? 뭘요? 그 양천이 청년에 똑똑하다고 오늘날 위세 샀다. 아니, 왜? 너 저 동네마다 싫다는 공장을 그 우리 동네로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군에다 그 위지 총원서 냈다고 그러더라? 싫다는 공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일전에 그 이장님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애초에 그 북면에 지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무산됐다나 봐요. 아,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 제발 와달라고. 청년의 이름으로 그랬단 거예요? 아직 어디 알아봐. 나 형들이 개인적으로 찬성 찬동하는 것까지 말리진 않겠소. 그렇지만은 이거 청년의 이름 도용할 것까지는 없잖아. 도용이라니? 너 말이 좀 지나치지 않냐? 아, 도용이 아니면 뭐란 말이오, 그럼? 아, 저 용식이 말이 맞아. 응?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은 그 우리들 전체 이름으로 저 그 전체 이름이라니? 아, 청년의 일동이라고 했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럼? 청년의 회장이라고 했어. 아, 회장이든 일동이든 마찬가지 아니오? 아니, 이게 뭐가 마찬가지냐? 참, 아, 자연인 이일룡이 아닌 다음에야 마찬가지잖아. 나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아니, 니들은 동네 발전하는 게 그렇게도 싫으냐? 발전? 형이 생각하는 발전이라는 게 어떤 거요? 아니, 발전이야. 공장 짓고. 아, 공장이야? 공단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소? 아, 그럼. 우리 마을이야. 농촌이잖아. 발전한다고, 응? 개울에 기름 떠내려오고 그 물이 논에 스며들고 결국 누가 손해요? 넌 두어마지기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형은 논이 없으니까 남의 논이야 어떻게 되든 괜찮다. 아니, 말로. 아니, 그렇다면 왜? 잘못이냐? 형들, 잘들 생각해보쇼. 이거 어? 네 논 내 논 가릴 게 아니라 우리 동네요. 우리 양지뜸이라고. 복길이 크면은 개울가에서 나물 뜯고 손발 씻고 할 거예요, 형. 에? 들러머 한번 가봐요. 어떻게 돼 있어? 우리 어려서 들러머로 학교 다녔죠? 거기 한번 가봐요. 어떻게 돼 있나? 나는 말이요. 끝까지 반대하겠소. 혼자서라도. 그래. 반대해라. 반대해. 아니, 왜 이렇게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 이렇게?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반대야. 나도.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청년의 운운에서 합동으로 욕먹게 된 건 기분 나빠. 에이. 나도 그렇다. 에라, 에라, 야. 그래서 촌놈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런. 아이고, 그래. 니들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배고라 가면서 천년만년 잘 살아라! 잘 살아! 아니, 이게 손에
떡을 쥐어준다 그래도 싫대네. 그래? 아이고 나 참. 천리 주민 여러분, 이장 옳습니다. 금일 17시에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화급한 일이 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를 마시고 필히 참석하시오. 아이 저 이장이 요즘 뭐라는 소리냐? 동무 회의한대요. 그 일 때문인가 보죠? 글쎄 뭐 별일도 아닌 일 같고 왜 편히 갈래져 갖고들 그릇 쌌는지 모르겠네 참말로. 아 별일이 아니라니 왜 별일이 아니야. 큰일이지. 아 저기 동네 공장 들어서면 좋지 왜 둘째는 자꾸 말리 쌌는지 모르겠네 가는. 동네에 공장 생겨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첫째는 시끄러울 거고 응? 인심 사나워질 것이고. 아 돈 버니 좋지. 돈 아이고 참. 아 돈으로 인심 사요? 돈으로 응? 이 공기 사요? 아이고 무슨 아이고, 날 야, 그만 들어둬라. 괜히 저 좋은 사이 싸움 나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자연 편이고 일룡 형님은 공의 편이구나. 무슨 편? 우리 형님이 이겨야 되는데. 야, 일로 와. 가자, 어? 가자고 회의하는데, 어? 저 어머니, 어머니 나오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나오세요. 야, 근데 어머니 안, 어. 아유, 이 저기 아무래도 이 표 대결을 할 것 같으니까요. 어머니하고 저기 아주머니하고 운동을 하세요. 뭐 운동, 나 운동이고 뭐 안 갈란다 나는. 아 왜요? 뭐 무엇이 좋은 일을 하고 형제간들 같이 못하도록 살다가 폐가 갈리냐 갈리기는. 폐가 갈리게 무슨 폐가 갈려요. 시방 폐가 안 갈리냐? 공장은 와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군에 나가보셨습니까? 어디 사냐? 예, 저 양촌리 삽니다. 양촌리? 양촌리가 어디요? 아이 저기 저 양디뜸이라고. 거기. 아이고 좋은 데 사시네. 그런데 거기 요새는 전기 들어와요? 우리 남면 전체에서도 우리 마을은 낙후 됐고 아주 뒤떨어진 곳입니다. 공장이 오면은 이런 인사가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공장이 와서 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반대될 이유가 없다고요. 떡 만지면은 떡고문이라도 떨어진다고 그러대요. 우리도 큰 기업체 덕분에 우리 좀 존티 좀 벗고 말입니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좋아. 우리 마을에 공장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 여러분들 저 군에 나가보셨죠? 어디 사시오? 저 양촌리 삽니다. 양촌리가 어디요? 아이고 왜 저 그 양지뜸이라고. 아 거기 참 좋습니다. 그 참 그 산 좋고 물 맑고 아 우리 군 내에서 그만한 데 참 없습니다. 이 공장에 오면은 돈이 오고 돈이 오면은 좋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냇물이요. 우리 마을 앞에 냇물 들어오지면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 못 사지. 이 여러 어르신네들 그 우리 마을 앞에 냇물 그 가재 잡고 이러시면서 노시던 곳입니다. 이 붕어, 모래무지 잡으시면서 이 철렵하시던 곳이에요. 근데 요즘 그 돼지 수십 마리만 길러도 요즘 어떻습니까? 냇물 보셨죠? 하수처리요? 그거 아무리 잘해봐도 하수물 없느니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동민들이 뜻을 모아갖고 공장 유치는 물론이고 이 저 양돈장에 돼지 키우는 것까지 우리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저기서 과감하게 부르짖겠습니다. 옳소! 다들 들으셨죠? 그럼 저 이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하나 많아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데요. 우리 동네는 민주주의 동네입니다. 고로 한 표라도 많은 쪽에 적은 쪽이 승복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있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저 여기 이 종이에다요 한 장씩 놓아 드릴 테니까 찬성을 하시는 분은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뭘 찬성? 그 저 공장 유치요. 예. 예.
공장 유치를 반대하시는 분은 가위표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저 한 사람이 한 장씩요. 아주 양심적으로 다 기표를 해주십시오. 네, 예? 네. 자. 이러고 저러고 해도요. 우리 동네가 번듯해지려면은 공장이 들어와야 해요. 아이고, 네? 아 우리 마을 가면서 아 저 공장 좋아하는 분들은 저 나가서 살아야 돼. 아야 조용 그래. 제 조용. 잘 부탁합니다. 아 고향 두고 어디가 살아라고 그러다. 맞아. 자, 그 받으세요. 아 볼펜 좀 줘. 아 볼펜 돌려 얼른. 대표합니다. 금태위원 잘 보세요. 공장 유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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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 있어요.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뭐야? 절대 반대. 이건 뭐야? 어? 투표지에 낙서한 건 반대. 반대. 찬성 하나 있고. 아이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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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장난하지 말고 저기들 가서 놀아라 인성들아.